네, 이번 수업은 The Load to Learn React, 그죠? The Load to Learn React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으로 React.js라고 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걸 쭉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두께는 177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비교적, 그죠? 완전히 짧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책이고,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국어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웹사이트 웹페이지도 있어요. GitHub 페이지에 있는데 The Road to Learn React GitHub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픈소스 책입니다. 오픈소스 책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메뉴 스크립트 있죠? 메뉴 스크립트 들어오시면은 챕터 1장부터 6장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React 이제 1장부터 해서 차례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틀 전에 이미 수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내용이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책이죠? 스타가 무려 1116개나 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교재에 있는 책들 내용들 중에서 지금 당장 수업에 필요하지 않는 것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노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NPM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빼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학습할 거는 요 스택브릿지라는 데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전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스택브릿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크해서 그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작성한 코드들을 그대로 포크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그리고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는 중등 1년차의 2학기 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React.js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앞에 두 개의 과목, 타입스크립트 과목과 General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이 과목을 다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냐니까 React.js라고 하는 것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두 개를 다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기로는 뒤에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이 책과 같이 이 수업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시게 되면은 React Native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우리가 React.js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React Native를 쓰기 위해서예요. React Native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자이로스코프나 엑셀러로미터 같은 것을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의 이름이 그렇게 되고, 예, 뭐 강의 에피소드는 대략 아마 50개에서 100개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리액트 수업은 그렇게 뭐 수업 에피소드가 많지 않을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가 수업이 많습니다, 내용. 스택브릿지 들어오시면은 스택브릿지에 리액트가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있어요.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이용할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이용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둘다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은 React-TS-Jupyter입니다. 그죠?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 링크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장부터 해서 제2장, 제3장, 제4장까지 쭉 한번 재미있게 훑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